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한데 여러분 피부는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객분들이 요즘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딱딱한 피지가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긁혀져 나오는 피지가 많이 생긴다고 하세요. 이런 피지는 왜 생기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딱딱한 피지가 생기는 원인이 몇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 딱딱한 피지가 많이 생기는데, 피지와 그 다음에 메이크업 잡념물,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서 모공 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경우 이렇게 딱딱한 피지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피지의 구성 성분 중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산소와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산화가 돼요. 원래 스쿠알렌 같은 경우는 피부에 항균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 이렇게 산화가 되어버린 스쿠알렌은 전혀 피부에 항균 기능을 하지 못해요. 자, 이두 가지 원인 중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모공 안에 피지와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섞여서 딱딱한 피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각질 케어를 좀잘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피지가 많으신 분들한테 생기는 형상이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인 살리실산 성분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자, 두 번째의 경우 스쿠알렌의 산화인데요. 스쿠알렌의 산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항산화 성분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은 나이신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E, 캐모마일 이런 것처럼 항산화 기능을 가진 성분을 쓰시면 피지가 좀 딱딱하게 굳는데 도움이 되세요. 딱딱한 피지는 메이크업 할 때도 굉장히 신경 쓰이지만 제거하지 않고 모공 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든다면 딱딱한 피지로 인해 모공이 매우 넓어지고 그리고 이 나중에 커지게 되면 좁쌀 여드름으로 변하면서 좁쌀에서 염증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피지는 꼭 없애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긁으면 긁히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떼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표피층까지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햇빛을 볼 경우 색소 침착의 위험이 있어요. 저희 고객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 전부 딱딱한 피지들로 차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피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와 피지를 잘 흡착해주는 마스크를 사용한 후 이렇게 빨리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들도 딱딱한 피지가 있다면 손으로 긁어내거나 하지 마시고요. 각질 제거와 피지 제거, 항산화 성분을 잘 발라주셔서 딱딱한 피지를 잘 예방하시길 바랄게요.